머리 스타일 괜찮네, 복고. 인근지 지금이 훨씬 어려 보여요. 내가 처음 보는 날이잖아. 맞아요. 야, 내가 보는데 너무 내가 반한 거야. 진짜 반했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제 막 소희연 딱 쳤더니 아스트레아 소희연 팬카페가 있더라. 아, 와, 정확히 맞아. 알고 계시네. 와. 어? 거기다가 아이디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진아빠 이렇게 놨어. 제 팬카페 회원이셨어요. 어머어머. 아이디가 교진아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머어머. 우수 등급. 멋있어, 아버님. 이놈이 오더니 난리 치는 거야. 아버지, 교진아빠가 뭐냐고 막. 어? 아버지가 제일 성공한 팬카페 회원이랴, 사람들. 그래서 며느리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빌었잖아, 계속. 와, 진짜 그게 현실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내가 우리 며느리를 참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사람 보시지 않은 거죠.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아주 싹싹하고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자가 반한 거네요, 부자가. 얘는 허당이야. 얘는 허당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야, 근데 이제 하은이가 태어나서 그쵸, 제가 좀 밀렸죠. 어떻게 되니, 이제 큰일 났다. 제가 밀렸습니다. 저기 세 분이서 식사하시고 오세요.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딸 같고 그쵸? 사위 같아 지금. 네. 저희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갖고 싶으셨대요. 아, 그런 거 같아 지금. 네, 딸한테 네. 못했던 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이제 제가 뭐 카톡 드리면 어 그래 우리 아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그런 다정다감한 말을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